네. 연말을 맞이해서 하는 인터뷰고 믹스셋만 올리면은 구독자가 안늘것 같아서 만든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모신 두 분은 데자뷰그룹 소속의 쿤디판다와 디젤입니다. 디쿤, 쿤디, 쿤젤. 그냥 연말을 맞이한 인터뷰고 예. 딱네 가지 질문만 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연말 결산이라서 2022년 한해 가장 즐겨 들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에이비킴의 패밀리 타이즈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도 그거 많이 들었어. 네. 근본적으로 그냥 길 다닐 때 힘나서 그거 들으면 리듬을 들으면 되게 고조되고 뭔가 예전에 루즈 유어셀프 같은 음악이에요 저한테. 그거 나 왜 많이 들었냐면은 네. 보일러룸에서 캐니 비치 아 맞아요 그것도 셋에서 첫 곡이었나? 맞아요. 완전히 근데 그게 그냥 야마가 그냥 완전 네, 맞아요. 그 형상이 내가 올해의 믹스셋이 그거야 나. 맞아요. 캐니 비치가 한 거. 오, 그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베이비 킴의 패밀리 타이즈. 그러면 쿤디판다의 2022년 올해 곡은? 2022년에 나온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올 한해 너가 들은 거. 그냥 제일 즐겨 들은 거. 저는 마인드 콤바인드 형들의 멀티버스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사실 그 앨범이 너무 좋기도 한데 제가 요즘 음악 들을 때 좀 요즘 다 좀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진짜 왜 사람들이 억지로 긍정 찾는지 좀 알 것 같거든요. 영화 볼 때나 약간 요즘 보면은 라노벨 같은 거나 그런 인터넷 소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원펀맨 그런 것처럼 아예 갈등 이런 거 없이 그냥 결론만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많대요. 그냥 주인공이 악당 깨부쉈다 끝. 그냥 딱 시원한. 근데 그게 음악에서도 좀 그런 게 좀 갈등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지 않고 그냥 들었을 때 그냥 기분 좋아지는 음악을 좀 제일 많이 듣게 되더라고. 고구마를 먹고 원래 사이다로 해소시키는 건데 요즘은 그냥 사이다로만. 그냥 사이다만 있는 거죠. 근데 그 노래가 되게 그런 작용을 저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나도 공감을 하는 게 최근에 만난 뮤지션들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자기 심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뮤지션들이 더 어려워하기는 해. 왜냐면 그거를 사람들이 집중을 너무 못해 요즘은. 그렇죠. 아, 그렇죠. 왜냐면 좀만 까딱 잘못해도 나만 해도 그게 좀 징징대는 걸 들을 때가 있어.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왜냐면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사는 게 힘든다 수준이 그냥 뭐 내가 우울해서가 아니라 진짜 금리가 떨어지고 그냥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일거리가 그러니까 산업이 축소되니까 진짜로 그냥 그걸 못 들어. 그냥 그런 공감은 돼가지고 긍정적인 거 나도 듣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긍정적인 걸 듣는 건 너무 좋은 태도인데 너무 고자극에만 맞아. 절여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들으면 오히려 좋은 감상 방법인 것 같아. 그렇죠. 여튼 마인드 콤바인드의 멀티버스. 두 번째로 이제 앨범 단위로 혹시 들은 게 있으면 2022년에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앨범.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다시 저는 원래 제가 좋아했었던 거로 돌아와서 우텐클랜의 엔터도 우텐. 사실 BET 영향이 있었나? 있어요. 그치. 형의 그게 정확하게 있어요. 나도 영향이 있어서 들었거든 사실. 그래서 우탱을 많이 듣게 되면 우탱도 사실 아까 패밀리 타이스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1번 트랙 들으면 아 뭔가 되게 고조되고 원초적인 쾌감이잖아요. 맞아.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 그 답답함을 주고 이제 서사가 있는 앨범보다는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깨부시는 거에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쿤디판다. 저는 JPEG 마피아의 All My Heroes Are Cornborn Cornballs. 그거 제목이 너무 어려워. 그거 되게 어려운데. 나 지금 처음 읽는 걸 알았어. 근데 그 뭔지 알지? 그 자기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앉아 있는. 근데 그게 상반신 탈의하고. 어쨌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반대로 앨범을 들을 때는 좀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 듣다 보니까 요즘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뭐가 좀 탐구되지 않은 영역일까 했을 때 JPEG 마피아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해서 JPEG 마피아 앨범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다. 이거는 좀 소개가 되긴 하겠다.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많이 안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확실히 앨범 그러니까 곡을 고르는 거랑 앨범 고르는 기준은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듣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네. 이거는 이제 가볍게 어쨌든 우리는 예술 창작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종합 예술인 영화 올 한 해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꼭 올해 개봉한 게 아니어도 상관없어. 저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간다 뭐야? 이선균 나오는 이선균 거. 나오는 거. 아. 그거 그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이제 있잖아요. 봐야 되는 자기 마음속에 영화 플레이리스트 있어. 그거 올해 본 게 더 신기해. 네, 그러니까요. 그 제가 영화를 진짜 안 봐요. 제일 재밌게 봤구나. 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나도 그거를 난 극장에서 봤는데 진짜 제목이랑 포스터 때문에 그냥 돈 버릴 생각으로 갔다가 너무 재밌게 보고 나와가지고
쿤디 판다는 어떤 영화를? 저는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약간 너무 대중픽이긴 하지만 진짜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사실 내용보다도 영상에 그냥 그 영상미가 너무 예뻐서 아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이러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음악은 내가 사실 생각 안 해봤는데 영화는 나는 딱 있어가지고 나는 노브를 제일 재밌게 봤어. 노브요? 조던필 영화 노브. 사람 기분 나쁘게 연출하는데 그게 그렇게 쾌감을 주는 거는 조던필이 내가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고, 대다수가 그래서 에브리띵 에브웨어 올앤원스를 뽑더라고 보통은. 이렇게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나는 성격상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아메리칸 컬처의 매력은 아름다운 것보다는 괴랄한 거를 쿨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약간 능숙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K컬처에서 막 심판 한국 사람들이 욕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K컬처 보면 막 엄청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감성을 잘 건드려 예쁘게. 미국 애들은 불편한 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옮기는 그거를 진짜 완전 고수라서 그게 엄청 맞아. 느껴져서 좋았고. 맞아요. 저도 헤어질 결실 다음으로 재밌게 봤던 건 돈룩업이었어요. 그니까 돈룩업도 완전 그런 영화. 그런 거로는 재미 최고였다. 그리고 내가 왜냐면 IMAX로 봐서 더 재밌었다. 마지막 질문은 2023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1월 1일 0시 카운트다운이 딱 끝나고 음악을 하나 딱 틀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곡을 들을 건지. 저는 아무래도 유명한 걸로 계속했으니까 뚝심 있게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요. 1월 1일에 네. September를 듣는 네. 9월에 어떤 일이 September 9월 맞죠? 12월이에요? 아 9월이요. 9월 맞아. 9월인데. 네. 9월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쿤디 판다는 어떤 노래를? 아, 저는 원래 카운트다운 이후 직후인지 몰라가지고 저는 밤이니까 썬더캣 댐체인지스 들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밤에 집에서 듣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딱 끝나고 오 하고 그냥 딱 트는 거야. 네. 했을 때 그 노래가 딱 이렇게 나오는 네네네. 이런 거 딱 나오는 오케이. 그것도 되게 엄청 분위기가 엄청 있겠다. 제 집 분위기랑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1년의 무드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정해놓고 듣거나 아니면 랜덤 플레이로 그냥 그걸 듣고 거기에 맞춰서 아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약간 젊게 뽑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형은 어떤 나 그것도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네. 무조건 그냥 내 자신이 몇 년째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으니까 네. 한 3년째 근데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무조건 그런 파이팅을 다지는 노래 뭐가 됐든 그런 동기부여송들 있잖아. 운동하기 좋은 거 예를 뭐 티라이 컬랩스 같은 거나 그런 류를 듣지 않을까. 무조건 그냥 선택할 수 없이 그냥 빡센 거 듣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1월 1일이면 또 블루프린트가 또 바쁠 때 아니까. 아 어차피 못 듣겠다.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냥 히트송을 아마 네. 듣고 있을 네.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짧게 내년 계획만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그래도. 내년 서리 앨범이 일단 나와요. 맞아. 서리 앨범이 2월 뭐 2월쯤 나올 거고 뭐 개인 거는 우리끼리도 공개를 막 엄청 그렇게 터놓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마 또 그냥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 공장처럼 이제 호들갑을 떨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점점 내년엔 다 죽여버릴 거예요. 내년 국힙 바꿔야 되는데 그런 말도 이제 안 나와. 다들 상반기 안에는 앨범이 나오는 건가요? 에이, 그러면 그쵸, 개인 작품도 그쵸. 서리 앨범 이후에도 당연히 돼야죠. 2023년도 잘 부탁드리고 나도 이 채널을 연지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됐는데 앞으로도 그냥 믹셋만 올리면 또 차별화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쵸. 내가 여기서 또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써먹을 수 있는 거 잘 써먹어가지고 이런 것도 가끔 올리는 걸로. 그래서 이게 싫은 사람은 재생 목록에서 또 믹셋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내 채널을 쭉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하여튼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2023년 잘 부탁드립니다.